네, 진원생명과학 주목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특징주들 살펴보면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 뭐 제약 바이오주들 굉장히 상승세가 대다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뭐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자세한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몇 가지 없기 때문에 네. 오르는 종목 쪽으로 안 그래도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네. 거고요. 지금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진원생명과학이 올랐을 때를 떠올려 보면 뭔가 좀 전염성 질병이 돌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태막경으로 오르곤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테마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슈를 달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오명이었죠. 그런데 이 오명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본격적인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이슈 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내용을 살펴보면은 유전자 치료제, 메신저 리보핵산 계속해서 최근 시장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맞아요. 정부도 이쪽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관련주들을 지금 시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네. 가운데 하나로 진원생명과학이 꼽히고 있고요. 미국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 메신저 리보핵산을 만드는 핵심 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플라시미드 DNA라고 하는데 이것을 위탁 생산을 미국 자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메신저 리보핵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들 그 백신들이 이것을 이제 보통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든 백신들인데 그렇죠? 네. 핵심은 뭐냐면 백신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아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급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도 이쪽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우리가 CMO 관련한 기업들, 네. 굵직한 뭐 기업들 국내 SK바사나 뭐. 네, 네. 그렇죠. 국내 이제 여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관련주 가운데 진원생명과학 역시도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뭐 상황이 그렇네요. 지금 시장에서도 진현생명과학 그 이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급등세가 순위권을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진현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5월 한 6일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쭉쭉쭉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매매 전략은 글쎄요. 보유자 의견 또 보유 의견 영역 또 신규 매수 의견 이렇게 좀그 부분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유자 영역 안에서는 이제 저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슈가 없었다고 하면 실적적으로도 아직까지 좀 보여준 것이 좀 미미하고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리스크 관리 가격을 굉장히 높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침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지난해 여름께 한 차례 크게 오르고 나서 좀 쉬었던 기간 조정 기간도 꽤 맞아요. 길었었던 네. 상황이었고요. 가격 조정도 이제 받았던 상황에서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이 관련한 내용들이 지난 여름에도 한 차례 돌긴 돌았었거든요. 새로운 네. 이슈는 아닙니다만 조금 더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오르고 있고 새로운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되려면 사실 진원생명과학으로 봤었을 때는 기술적으로 3만 원에서부터가 이제 본격 시작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2만 4천 원에서 3만 원 구간대는 이런저런 이슈를 다 제하고서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트레이딩 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진짜는 3만 원이 돌파될 때부터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진원생명과학이 유상증자를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를 했기 때문에 네. 다소 좀 비교적 실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좀 아. 안심하고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다만 네. 이제 주요 매물대가 그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가 만한 9천 원 선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 가격선을 오늘도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서고 있는데 반대로 거래량이 실려서 지금 이만 9천 원 선을 너무 허무하게 이탈시키거나 한다면 일단은 단기 시세는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에 맞춰서 좀, 대응해야 필연적으로 좀 된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